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도쿄 공항입니다. 짐을 붙이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가 머리 자랐어? 안 자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유디니 에디터 서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유디니 저희 디나이너님 수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짐 붙이고 카페에 왔어요. 지각생.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요. 교통. 다른 차가 50분이 더 걸렸어요. 우와. 저희는 유심이랑 그거 좀 찾아올게요. 어디 가세요? 지금 저희 교토 패스권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용은 아무 때나 안 하셨대. 이번 제 촬영을 도와줄 오즈모 짐벌이에요. 열어볼까? 짠! 또 밖에서 촬영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까요?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더 심적으로 부담감이 덜 하지 않을까? 저희 유디니 어플이 이제 곧 나와요. 그래서 어플 촬영 겸 그리고 콘텐츠 촬영 겸 저희는 오늘 오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가서는 여행을 일로 갔을 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켜봤습니다. 일단 짐을 붙였으니까 이따가 오사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돈을 들고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런 신도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표정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느낌? 살짝 연기 학원을 배워야 돼. 오케이, 한 번만 더 셀게. 세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서. 아, 난 이렇게 세는데. 올해 첫 출국의 기분은 비상대 출도선을 따라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출국인데 비상대 기생들의 탈출을 도와주십시오.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넣어주십시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넣어야 돼. 자, 이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잡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장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호텔 예약부터 항공 그리고 뭐 기타 요심집이라든지 환전 이런 건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숙소까지 가는 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예약을 해야 하는.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조금 그냥 사전 답사식으로 여행지가 뭐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次はヒネノ、ヒネノです。10초남았습니다。10、9、8。여기야？들어가자。뭔가입구부터일본일본스러운데？이게 장점과 단점을 말해봅시다. 장점. 장점은 일단 힘들 걸 대비해서 출장의 필수품이죠.
옆모습. 8시 48분에 오니까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사람 없고, 원래 사람 없다가 지금 딱 이렇게 한 팀 왔거든요. 글리코상을 보려면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촬영을 위해 다들 열심히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연기는 여기서 셀카를 열심히 찍는 척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은지가 촬영을 하다 새똥에 몸을 문댔습니다. 맞아, 매니저예요. We are like tell you the truth. 물티슈까지 챙겨왔습니다. 카메라 짐벌은 짱 무겁습니다. 오, 무거워.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대신 모델 피사체로 서 계신 겁니다. 수연이 한 번쯤부터 왔고. 다른 분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좋은데 옆에 사람 없으면 할까? 옷은 놓치지 않고 저희는 또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원래 여기 눈뽕 당하네요. 위에 보면서 한 입만 더 마셔줘. 이 정도면 거의 강아지 옷 아닙니다. 이만큼 샀습니다. 오, 여긴 택스프리도 된대요. 여권을 꼭 가져오시고, 좀 빅사이즈의 남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완전 추천.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폴로거든요, 이 남방은. 폴로인데 한 5만원 정도? 이거는 청남방, 청자켓 청남방인데 제가 엄청 빅사이즈를 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있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song and the world may sing along. We can brighten every day with the things we do and say. Just be happy, happy. Just be happy, happy. La-di-da-di-da.